때린 데는 피는 안 내리고 나는 지금 유튜브에서 까만 하면 슉 클릭하면은 음악이 흘러나온답니다. 그래서 까만 하면 틀어놓고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남들 1시간이면 할 일을 나는 10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고 쉬고 완전 힐링하면서 심어놓는 거랍니다. 아, 요게 뭘까요 하면은 요거는 잔대랍니다. 잔대씨를 요렇게 스트로폴에 씨앗을 뿌렸더니 이렇게 싹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간에다가 심어놓으려고 지금 그럽니다. 비가 온다 그래서 심어놓으려고 했더니 비는 안 오고 그럽니다. 내일까지 기다려 봐야죠. 심어놓고 비 오면은 좋은 거고 비 안 오면 제가 물을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찍으면서 이쪽에는 제가 더덕을 쫙 심어놨어요. 요게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랍니다. 지금 까만하면 음악 들어가면서 찍다가 잠시 3분 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3분 동안 바오쌤이 농원에서 일하면서 가끔 일은 안 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답니다. 바오쌤이 농원 구경시켜 드릴게요.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부는 날에 지금 여기로 가는 이유는 쌤이 보러 가는 거랍니다. 바오쌤이의 세미가 있는데 우리 항아리도 보이죠? 여기에 된장, 고추장, 간장 다 제가 담궈 놓는 거랍니다. 안에 미주콩 두 마리씩 담궈 놓는 거랍니다. 이쪽에도 이제 할미꽃 모종에 물을 줘야지 됩니다. 물 주는데 드는 시간이 제가 지금서부터 비 온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줬더니 비는 안 내려서 지금서부터 이제 영상 끄고 이제 물 1시간 줄 겁니다. 여기 화분에 해놓은 것도 물을 줘야지 돼요. 비야 내려주거라 우리 집 위로 몽땅 내려주세요 하고 달리아꽃 예쁘네요. 엄청도 예쁘네요. 바람은 살랑살랑살랑 불어대는데 재래는 꽃도 예쁘네요. 달리아꽃도 예쁘네요. 와 꽃들 심어놓으면 이렇게 집에서 꽃구경은 실컷 한답니다. 쌤이야 우리 집 세미가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이제 세미랑 놀아줄게요. 엄마가 이를 세미 안 흘려놔야지 돼요. 흘려놓으면 할미꽃 못 정하는 대로 먹지 빨고 다녀요. 개는 개랍니다. 세미야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주세요. 벌써 3분 영상으로 끝났네요. 세미가 언주리꽃이 이제 활짝활짝 펴가지고요. 완전 여기 동산이 언추리 동산이 되었답니다. 바람 불죠. 여기가 언추리꽃하고 나리꽃이 엄청 많은데요. 여기는 와 언추리꽃도 보기보다 예뻐요. 4분 영상으로 다시 돌아갔네요. 아이고 나 3분만 찍는다라고 하도 찍을 게 많아가지고 찍다 보면 금방 4분이 된답니다. 4분 돼서 미안해요. 유치님들 저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집 언추리꽃이랍니다. 4분 영상으로 찰칵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언추리꽃 예쁘죠?